힘이 되는 그런 에센셜 오일이라든지 그런 발라줌으로써 조금 그 상황을 좀 더 자연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나오는 카드가 이 일곱 장의 카드예요. 아. 얘기할까요? 여기서 네, 레몬글라스도 네. 다 발라줘야 돼요? 네, 레몬 여기에 있는 카드는 지금 부족한 면이나 답답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카드라서 그걸 발라줘야 네, 돼요. 이 중에 있는 카드를 뭐 다 갖고 계시면 좋고요. 안 갖고 계신 건 어쩔 수 없고 갖고 계신 혹시라도 에센셜 오일이 있다면 몸에 발라주거나 향을 맡아주면 그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리 카드가 나와 있고요.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. 그 본인이 그 어떤 일에 있어서 답답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. 그게 일이 될 수 있고요. 일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. 어떤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게 나한테 계속 이게 자잘한 스트레스가 그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. 이 답답한 상황이 벗어나고 싶다는 이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고 그 상황에서 자잘한 스트레스가 계속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? 계속 누적이 되겠죠, 몸에. 그리고 에너지가 딸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면 본인이 원래 열정도 있고 에너지가 가득한 그 센 언니 스타일의 그런 언니예요. 네네. 선생님 그러시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인간관계나 일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에너지를 거기에 쏟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확 일어나서 달리고 싶지만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. 지쳐서. 아. 그러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 네, 많이 받은 거예요.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아까 얘기하신 거 보니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 것 같아. 조금 내려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또 많잖아요.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또 다 감당하고 있어요. 다 할 거야. 나는 책임감도 있어. 그 일을 할 거야.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불만을 갖고 있어요. 이런 경우는 타인이 본인을 바라봤을 때도 불만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본인한테 조금 인정을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